최근에 벌어진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 적지 않게 나오는 그런 맥락의 사건들이 있어요. 시끄럽다라는 이유로 홧김에 건물 외벽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버리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는 것에 화가 나서 수리기사를 살해한 사건. 한 남성이 고등학교 시절에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여자 교사에 대해서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살해까지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에게는요, 공통적인 증상이 있어요. 바로 피해의식, 피해망상, 이런 걸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피해의식으로 인한 분노가 충동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 보시는 그림처럼 밧줄을 끊었던 피의자는요, 오전에 일용직을 찾아 나섰다가 찾지 못한 것이 자신에게는 엄청난 피해라고 느껴졌대요.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인터넷 기사를 살해했던 그 사람은 내 인터넷만 느리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피해받았다고 느끼는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 그럴만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피해받았다는 걸로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털어놓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반응이 이래. 그게 무슨 피해야? 이런 걸뭘 피해라고 느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반응을 보여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결국에는 누가 봐도 피해당한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상식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해온 사건 역시요, 거의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 불러왔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2015년 9월 11일 서울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흰색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은 긴급 출동했고요. 현장에는 흰색의 투싼 차량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발견된 차예요. 화재를 진압한 뒤에 차량 내부를 살펴봤는데요. 아직 폭발하지 않은 여러 개의 부탄가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탄가스와 함께 있던 그 무언가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까맣게 그을린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시신에는요, 목과 복부에 잔혹한 훼손, 된 흔적이 발견됐고요. 감식해본 결과 누군가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원을 조회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피해 여성은 30대 중반의 주 씨였고요. 차량의 소유주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차에서 칼에 찔린 채 부탄가스와 함께 폭발 직전 발견된 여성의 시신. 경찰은 이것을 폭발 사고를 위장한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인근 CCTV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차량에 남겨져 있는 DNA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김일곤이라는 남성이라고 보고요.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예전에 일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일산에서 한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이용해서 납치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일으켰었어요. 김일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이 사람은요, 어떤 이런 식의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이 옷을 입고 있었대요.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그 수사 과정에서 여성의 시신이 상당히 잔인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대요. 여성의 특정 부위를 도려내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잔인한 훼손흔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치정 관계가 있지 않을까, 혹시 면식범이 아닐까, 이제 이런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기도 했지만 이전에 일산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미수에 그친 범행 등으로 미뤄봤을 때 연관 없는 대상에 대한 강도살인 사건에 더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산에서도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김일권의 신원을 파악하는 거는 상당히 빨랐어요. 뭐 CCTV 돌려보면서 바로 이렇게 찾았잖아. 근데 얘가 어딨는지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얘는 이미 전과가 22범이야. 도주를 엄청 잘해. 도주에 정말 능한 애였어. 그리고 심지어 휴대폰도 10,000원짜리 선불폰을 들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경찰이 추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돌렸대요, 경찰을.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요, 9월 14일에 현상금을 내걸고 공개 수사로 이 사건을 전환을 합니다. 3일 뒤인 2015년 9월 17일에 성동구의 한 동물병원에 한 남성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0kg이 넘는 푸들을 안락사 시키려고 하는데 안락사 약좀 주세요. 근데 여기서요, 수의사가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푸들은 소형견이거든요? 근데 푸들이 10kg이 넘는다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뭔가 위험한 것을 직감했던 수의사는 개를 데리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약을 줄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남자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해요. 흉기를 꺼냈어요. 흉기를 꺼내서 막 들이대면서 수의사랑 간호사를 위협했어요. 빨리 안 갖고 와?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대요. 나중에 진술에 의하면, 나를 개 안락사 시키듯이 좀 죽여줘라.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남자의 위협 때문에 수의사와 간호사는요, 정말 빠르게 진료실 안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갔겠죠? 그리고 이 병원 근처에 약 600m 정도까지 도망을 갔지만,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흉기 난동범은요, 바로 트렁크 살인 사건의 용의자였던 김일곤이었어요.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안락사약을 구하러 간 거야. 당시에요, 실제 검거 현장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잡히는 장면 진짜 무서웠어. 되게, 엄청. 자, 이 과정에서요, 김일곤이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성수지구대 소속의 경위와 경사가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칼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 칼을 이제 지나가던 시민이 뺏어서 버렸나 봐요. 근데 뭘또 꺼냈다 그러더라고요, 칼을. 이 영상을 보니까. 동영상에는요, 지나가던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흉기를 빼앗는 장면도 보입니다. 이분들은 용감한 시민상과 함께 포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일곤은요, 자신이 시신에 불을 지른 성동구 일대를 당당히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경찰도 그의 행적을 빨리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차량이 발견된 지 6일 만에 검거된 거예요. 지금부터는요, 김일곤의 범행 과정과 동기,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검거된 김일곤, 그리고 차량에서 발견된 불에 탄 여성의 시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일명 김일곤 트렁크 살인 사건이라 불렸던 이 사건의 시작은요, 검거 8일 전인 2015년 9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일곤은 그날 오후 2시 10분경 아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 여성 전용 주차장에 나타나요. 이게 9월 9일이에요. 피해 여성인 주 씨가 자신의 투싼 차량에 탑승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재빨리 동승을 해요. 그리고 칼을 들이대요. 흉기로 위협을 해서 천안까지 이동을 합니다. 아마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이 상당한 공포와 긴장감에 떨면서 운전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김일곤의 진술에 의하면, 이건 김일곤의 진술이에요. 100% 신빙성이 있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했어요. 납치 이후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주 씨가 용변을 보고 싶다고 말했고, 천안시 두정동의 한적한 골목에서 차를 세우도록 했다.
차에서 내린 주 씨가 갑자기 이 틈을 타서 도주하려고 했지만 바로 쫓아가서 제압했고 다시 차에 태웠으며 곧이어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했다. 처음부터 주 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도망가려던 주 씨를 잡아서 차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사람 살려!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홧김에 살해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는 거죠. 이후에 김일곤은 주 씨의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로 옮겨 싣고요. 국도를 이용해서 전국을 돌아다녀요. 무섭지도 않나 봐. 그리고 얘가 되게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국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계획적인 거야. 좀 잡히기 쉽지 않으니까 일부러 국도를 이용했고 만약에 뭐 부득이하게 고속도로를 이용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했냐면 톨게이트에 들어갈 때는 통행권을 사용하고 나올 때는 하이패스. 그러니까 나름대로 추적을 피하려고 되게 머리를 썼어. 그리고 얘는 범행을 했을 때 입은 옷 그리고 하고 나서 계속 옷을 바꿔 입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런 좀 머리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요. 그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울산에서 제네시스의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요. 그래서 그 번호판을 이 주 씨의 투싼 차량에다가 교체를 시켜요. 그리고 서울로 와서 자신이 지내던 고시텔에서 짐을 챙겨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아마 옷이 아닐까. 이미 이 차를 태울 생각을 이미 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을 생각으로 고시텔에서 아마 옷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동구로 와서 빌라 주차장에다가 투싼 차량의 번호판을 다시 원래 번호판으로 바꿔 껴놔요. 왜 다시 원래 걸로 바꿔 껴놨는지는 모르겠어. 뭔가 또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거였겠지? 그리고 차량에 불을 붙이고 달아났어요. 이 성동구가요. 과거에 김일곤이 살았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김일곤은 이미 주 씨를 납치하고 살해하기 한 달 전부터 대형마트에서 3일에 걸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었어요. 이때마다 걔는 이런 검정색 정장을 입고 있었대요. 그 마트 직원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올 때마다 맨날 저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옷을 입은 이유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갖춰진 옷이잖아, 정장이. 그러니까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막 두리번두리번 거리면 의심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을 생각하고 일부러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던 8월 24일에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요, 30대 여성의 차에 올라타요. 그리고 차량과 함께 납치를 시도했어요. 이게요,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쳐요. 이 사건은 실패해요. 다행히도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마트 보안 직원이 차량 앞을 지나가면서 차가 잠깐 멈춘 거야. 근데 그때 이 여자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차 밖으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 근데 얘는, 이 남자애는 그때 그 차량을 끌고 그대로 도주해서 충청도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야, 8월 24일에. 그리고 이 범행에 실패한 이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9월 9일에 충남 아산까지 가서 대형마트에서 주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것이죠. 되게 소름 끼치는 게요. 이게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그러니까 얘가 아예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만 이런 짓을 했었는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땐 일반 주차장에 가면 다른 사용자들, 남자 운전자들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뭔가 그런 남자들한테 걸리면 제압당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여자들만 있는 데를 갔던 것 같아.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잔인한 시신훼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살해 다음 날 오후에 김일곤이 자기가 죽인 시신을 차에다 태우고 돌아다니던 것으로도 모자라서 삼척시의 한 공원의 주차장을 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뭘 했냐면 주 씨의 시신을요. 트렁크로 옮깁니다. 근데 트렁크에 옮겨서 얘가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시신의 특정 부위를 도려내요. 근데 그 도려낸 부분을 아직 못 찾았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훼손을 합니다. 그 정도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 관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인 초점이 맞춰졌었는데 이후에 김 씨가 이렇게 말해요.
주 씨가 자기한테 이랬대요. 사내 새끼가 돼가지고 강도 짓이나 하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걔 몸을 훼손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 씨 때문에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서 그랬다.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서 그랬다. 라고 했다는데요. 이게 무슨 계획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미 죽이고 나서 시신을 훼손하는 것이 계획이 틀어져서 화가 나서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정도가 심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해 이후에 차량에 불을 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흔적, 혹시 DNA 같은 것들이 차에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발견 당시에 그 시신의 흉기에 찔린 부분이 있었잖아요. 목이랑 복부에. 근데 그 찔린 부분이 불에 타 있고 나머지는 그을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찔린 부분을 약간 불로 이렇게 태우려고 했던 그런 흔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짓을 왜 했을까? 왜 자기가 칼로 이렇게 시신에다가 상처 낸 부분들에다가 왜 태우려고 더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사체 손괴에 관한 혐의를 받지 않으려고. 나중에 혹시 자기가 만약에 검거가 되더라도 사체에다가 어떤 그런 훼손 흔적이 발견됐을 때 그거에 대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면 얘가 워낙에 계획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범행 전후에 옷을 갈아입는 모습, 그리고 번호판을 바꿔 끼우거나 선불폰을 이용하는 등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반복된 범죄를 통해서 본인 나름대로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였어요. 범행 동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다면은 김일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제가요, 이 트렁크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유를요, 김일곤의 진술을 바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범인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줄로 딱 요약을 하면 결국 이거예요. 김일곤이 주 씨를 납치했던 거는 계획적이었고, 살해했던 거는 열받아서 우발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진술했던 주 씨를 납치했던 계획, 어떤 계획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계획의 이유는 자신이 목표한 어떤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 씨는 미끼였다. 내가 공격하고 싶은 사람은 정해져 있었던데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주 씨는 내가 미끼로 이용하려고 납치한 거다. 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뭐였을까요? 어떤 제3자가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에. 사건이 있기 전인 2015년 5월, 그러니까 사건 한 4개월 전이죠. 그때요, 김일곤은 서울 도림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로 식자재 배달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때요,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20대의 A씨라는 사람과 차량 접촉사고 위험이 있었대요.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었나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은 거야. 말싸움을 막 벌였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김일곤이 이 A씨의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혔다고 또 가만히 있겠냐고. 얘는 민 거야, 김일곤을. 그러면서 이게 이제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됐어요, 이 두 사람들이. 근데 김일곤이 이때 벌금 50만 원을 부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신이 피해자다, 나는 누명을 썼다 이러면서 소송까지 해요. 하지만 소송 결과도 김일곤의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김일곤이 잘못했다고 했겠죠. 먼저 쳤으니까. 결국 김일곤은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생각에 A씨에게 원한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5월부터 한 8월 말까지 그 A씨가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 계속 찾아가요. 찾아가서 야, 내가 벌금 50만원 낸 거 네가 대신 내. 내가 뭘 잘못했어. 뭐 이런 거예요. 급기야 무슨 짓까지 하냐면 8월 달에는요. 차에 타고 있는 A씨한테 칼을 들이대요.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해요. 너 돈 안 줄 거야? 50만원? 그러니까 완전 끈질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A씨도 열이 받은 거야. 이제 이게 돈 거야. 머리가. 꼭지가 열린 거지. 뚜껑이 열린 거지.
그래서 이 A씨가 아이씨 이러면서 차에서 딱 내리려고 하니까 얘가 또 바로 도망을 가. 그래서 이 A씨의 말로는 이 김일곤이 되게 비실비실해 보여가지고 무섭지도 않았대요. 근데 김일곤이 흉기로까지 위협을 하는데 이게 열이 안 받겠어요. 얘도 이제 그때부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 A씨도. 그래가지고 이제부턴 너나 나나 전쟁 시작이다 이런 말까지 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이 아는 동생을 시켜가지고 김일곤의 차량을 뒤쫓게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싸움이 더 심화되기 시작한 거죠. 김일곤의 진술에 의하면 이때부터 자기가 A씨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성 납치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A씨가 노래방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을 납치해가지고 노래방 도우미로 위장시켜서 뭐 그를 유인해서 이제 살해하려고 했다는 게 이제 김일곤의 진술이에요. 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요. 범인은 진술이라는 것을 해요. 하지만 이런 진술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과 연관을 지었을 때 이해가 가지 않거나 연관성이 다소 없어 보여서 이거는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느낄 만한 부분들이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이번 김일곤 트렁크 살인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건 조사를 하면서 가졌던 개인적이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졌을 만한 의문점을 제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점은요. 시신을 훼손했던 것에서 출발한 사건 전체에 대한 의문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봤던 것처럼 김일곤이 시신을 되게 잔인하게 훼손했잖아요. 음부를 도려내는 이런 행동들을 했는데 본인 말대로라면 계획적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원한 관계가 없는 주 씨의 시신에다가 그것도 살해하고 다음 날에,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죽였다면 그날 뭔가를 했을 텐데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날에 굳이 어느 공원 주차장에 들어가서 시신을 트렁크로 옮겨서 훼손을 막 하고 이게 과연 이주 씨를 자신의 어떤 복수 계획을 이용하기 위해서 납치한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찰들이 물어봤겠죠. 김씨 본인의 말에 의하면 주 씨가 자신한테 모욕적인 언행, 뭐 사내 새끼가 돼서 이런 짓을 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했고, 내가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이 A 씨한테 복수를 해야 되는데 이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아서 염려돼서 시신을 훼손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문가의 의견도요, 이하고 되게 비슷했어요. 피해의식이 강하고,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도 큰 피해를 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분노가 제어되지 않아서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저도 물론 이번 사건이 피해의식으로 인한 비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동의를 해요. 근데, 당시에 벌어진 그 사건, 그러니까 지금 이 복수극 이 사건에 대해서 김일곤의 피해의식이 누구한테 향해 있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씨의 말대로, 이 김일곤의 말대로 만약에 자기가 A 씨한테 복수하기 위한 계획극이 맞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 여자를 납치해서 과연 얘가 김 씨한테 노래방 도우미인 척 전화를 했었을까? 얘 계획이 그랬을까? 제 의견은, 이건 제 의견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건에서 김일곤의 피해의식이 A씨를 향해 있긴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얘를 납치를 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A씨를 향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그 계획의 중간에 억울하게 낀게 이제 이 주씨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분풀이 대상이다 이거죠. 분풀이 대상. 그러니까 이 의문을 제가 왜 가졌냐면 이런 분풀이 대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 이 사건 있기 전에 A씨랑 김일곤이랑 만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두 사람이 못 만났던 게 아니야. 굳이 유인을 할 이유는 없단 얘기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 A씨 있잖아요. 이 남성 A씨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반박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일곤은 이미 나를 7번이나 찾아와서 괴롭혔던 놈이다. 협박하고 50만 원 내놓으라고 그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칼까지 들고 와서 요구했던 놈인데 얘가 굳이 왜 여자까지 납치해가지고 나를 유인하겠냐. 그냥 만나러 오면 되지 평소처럼. 제가 가진 게 이거였어요. 제가 가진 의문점이. 7번이나 겁 없이 흉기까지 찾아들고 찾아갔던 김 씨가 뭐하러 여자까지 납치해서 납치 혐의까지 쓰면서 그런 계획을 세웠겠냐는 거예요.
그럼 더 억울해지잖아, 본인이. 자기 그런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살인 동기는 단순히 이런 진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좀더 객관적으로 보고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김 씨가 A를 향한 피해의식이 직접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검거 당시에요. 이김씨 주머니에서 메모지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근데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런 게써 있다? A 경찰서 형사 땡땡땡, B 병원 판사 땡땡땡, C 병원 의사 땡땡땡, D 우체국 직원 땡땡땡 이런 게써 있는 거야. 이걸 물어봤겠지. 너 이거 뭐야? 이랬더니 나랑 원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 이름 28명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고 날 뻔했던 그 A씨 있죠? 걔도 있었고요. 그 사람도 있었고요. 당시에 그 폭행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 이름까지 다 적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그것도 있었어. 자기가 과거에 입원했던 병원의 원장, 간호사 이런 사람들 이름도 다 있었대. 근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불친절했대. 그걸 다 적어놓은 거야. 살생부야 진짜. 그리고 자신이 식자재 배달 일을 할때 돈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식당의 여사장들 그런 사람들도 다 기록을 해놨대요. 그리고 얘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막 혼잣말로 이런 말을 했대. 아, 이것들 내가 다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28명에 대해서 다 찾아가 봤더니 경찰이 그냥 오며 가며 조금씩 시비 붙는 거.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기분 나쁘고 이런 거야. 우리가 카페 가서 만약에 그 직원이 나한테 좀 불친절하게 했어. 그럼 우리 그냥 클레임 걸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이러잖아. 근데 얘는 그거를 그런 요만한 시비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막 그런 노트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런 살생부에 가까운 명단이 발견된 걸 보면서 김일곤의 피해의식과 분노가 처음에는 A씨에게 향해 있었지만 처음에 목적은 그랬죠. 쟤한테 50만 원을 받아내겠다. 근데 얘를 7차례 만나면서 이 A씨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던 거야. 이 남자가 20대였고 되게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만만하지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남자가 이 A씨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너 나랑 한번 해보자 이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그날 흉기 들고 갔을 때 도망갔잖아. 왜냐면 자기가 흉기까지 들고 위협을 했는데도 이 남자가 쫄지를 않는 거야. 되게 강한 거야. 그니까 얘한테 더 이상 내가 돈을 받기는 힘들겠다. 근데 난 너무 열이 받아. 이걸 어디다 풀어야겠어. 누구한테라도 풀어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한테 되게 센 사람한테는 표출을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내가 제압하기 쉬운 여자들. 이런 대상을 좀 삼아서 그런 분노 표출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닐까란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까지 듣게 되면서 분노가 더 세진 거예요. 나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나 봐.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서 뒤끝이죠, 완전. 하루가 지나서 그 시신의 음부를 잔인하게 도려내는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 기분 나쁜 것도 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도 그 여자가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니까 그 다음날까지 그걸 잊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얘 성격상 이 살생부를 하다를 딱 보니까 아, 얘가 그럴 수도 있겠다. 얘는 충분히 그런 짓을 할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김일곤 본인만이 알겠지만 어찌된 이유에서든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못한 분노를 전혀 관계없는 하지만 자신의 목적과 분노 표출에 이용하기 쉬운 대상을 찾아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김일곤은요, 자신의 충동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 정도는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사건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들은요, 제가 앞서 정리했던 사건들의 실제 정황이나 발견된 증거를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한테 100% 맞다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개인적 생각이고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은 상당히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본인의 의문점과 나름의 생각을 함께 이제 댓글로 채팅창으로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요. 검거가 됐어요. 근데 검거가 됐는데 얘는 그때도 계속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난 더 살아야 한다. 라면서 막 소리질러요. 그 인터뷰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이제 물을 먹으라고 주잖아요. 그럼 그걸 막 이렇게 버렸대요. 그리고 재판에서는요. 자기가 살인죄로 재판에 섰잖아. 근데 거기서 얘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거기서 이런 말을 한다. 나 50만원 벌금 낸 거 너무 억울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대요.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했는데 그게 40점 만점이래요.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건데 얘가 40점 만점이에요. 33점을 받아요. 33점. 근데 여러분 33점이 얼마나 높은 건지 알아요? 이게요. 유영철이랑 강호순보다도 점수가 높았대요. 무섭다. 진짜. 전문가는 공감력과 죄책감이 없고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을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는데 극단적인 범죄자 대부분이 이런 성향을 갖는다라고 전했어요. 실제로 김일곤은 지난 시절 감옥에 살면서요. 면회를 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가족들도 면회를 안 왔어. 면회 건수가 제로야. 출소 후에도요.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였고요. 자신이 늘 피해자다라는 생각 속에 분노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일곤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이었대요. 첫 공판 때도요. 김일곤은 자신을 조사하기 전에 살생부 28명 명단부터 조사해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계속 그 얘기.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야.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받은 일이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1%의 죄책감도 없어요. 피해자들이 막 오열을 하고 오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로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것만 계속 주장을 해요. 나중에는 거기 있는 변호사까지 막 혀를 끌끌 찼대요. 계속 헛소리를 하니까. 김일곤이 안락사약을 구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뭐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그런 정확한 이유 그 다음에 굳이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가진 여성들을 노렸던 거 그리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A씨인데도 불구하고 A씨를 유인하겠다는 목적으로 여성을 납치했다고 진술했던 거 이런 게요 이미 뭐 범인이 잡힌 마당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잡혔으니까 뭐 피해자도 시신도 발견됐고 잡혔으니까 뭐 범인도 잡혔고 사건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범인이 했던 진술과 실제 사건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모순인데 얘가 왜 그랬지? 얘 진술한 게 맞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고 분석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범인의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일곤에 대해서 강도살인, 살인 예비, 사체 송괴, 절도 등의 죄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재판부에서. 자신의 억울함만 토로하고 단 한 번도 피해자 유족이나 사회에 제대로 사죄하지 않은 점. 이런 걸 들어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해야 되고 사형으로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잘못을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김일곤이 이런 말을 해요. 유가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를 수사했던 남부지검 검사와 영등포 경찰서 경관이 아직 본직에 남아있으면 이거는 죽은 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나를 수사했던 남부지검 검사 영등포 경찰서 경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얘가 이제 김씨가 김일곤이 A씨하고 폭행 시비 사건 있었을 때 그걸 맡았던 곳이 영등포 경찰서인데 너네들이 아직도 그 자리에 거기서 본직에 남아있다면 너네는 얘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야. 너네들이 그때 폭행 시비 사건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나한테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여자를 죽인 거다. 너네 이 여자한테 미안해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진짜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러면서 이랬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음해한 놈들의 양심은 도대체 얼마짜리냐? 몇 년짜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랬대요. 얘는 계속 자기 그 50만 원 벌금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계속 헛소리를 해. 영등포 벌금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해선 안될 짓이다. 이 세상에 있어서 안 되는 일이 뭔지 아냐? 내 벌금 문제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가 사람 죽인 건 잊어버렸어, 이미. 그건 이미 잊어버리고 나만 당했다. 나그 50만 원낸게 아직도 그냥 너무 이제 피해자인 거야. 거기에만 계속 집중을 했대요. 그런 궤변을 계속 늘어놨다고 합니다.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일곤이요. 했던 이런 말들을 읽어보면서요, 제가. 와, 얘 진짜 어떻게 끝까지 계속 지 피해당한 것만 생각하냐. 그러면서 한편으로 든 생각이, 아, 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게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잠재적인 살인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자기 피해당한 것만 얘기를 하는데, 죄책감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겠죠. 이번 사건은 결국 김일곤의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과 그로 인한 분노가 죄책감도 없는 범죄로 이어져서 정말 아무 상관없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의 자리를 박탈당한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